여건이 안 돼서 나는 명상이나 상담센터 찾아가기 힘든데 예. 혼자서 셀프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뭐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셀프로 할 수 있는 방법 너무 많죠. 요즘에는 유튜브가 워낙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길게 안 하셔도 돼요. 5분에서 15분 정도만이라도 호흡 관찰할 수 있게 안내하는 명상들을 틀어보시고 그냥 그것들이랑 같이 있어보세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다의 개념이 중요해요. 그걸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틀어놓고 내가 그 시간 동안 이걸 한번 해보겠다. 그냥 꾸준하게 쌓아가보세요. 그걸 쌓아가시고 일상에서는 그릇이랑 설거지를 하실 때 최대한 설거지만 하시고 뭐 이런 노력들을 하면 좋은데 그게 어려우시다면 이런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또 유튜브 채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정말 공부하기 좋은 시절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콘텐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대한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신청해서 경험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명상을 하루에 몇 시간 해야지 효과가 있나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네, 하루에 몇 시간 하는 것보다요 5분이라도 매일 하세요. 그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네. 5분을 매일 하세요. 내가 하기 싫은 마음이 올라오면 하기 싫다는 마음이 올라왔다라는 걸 알아차리시고 새로운 습관인 내가 앉는 습관을 들이겠다라는 결정으로 돌아가세요. 다시 앉으세요. 그렇게 해서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15분이 되고 점차 늘려가실 수 있게 그렇게 하루에 3시간, 4시간 5분 동안 뭘 할까요? 호흡을 할까요? 아니면 명상의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을 하실 때 내가 사랑해야지 하고 사랑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랑에 네. 빠져버리잖아요. 네. 그냥 어느 순간 내가 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알게 되잖아요. 몸이 알죠. 몸이. 네. 호흡도 마찬가지로 호흡을 해야지 지금 내가 이 순간에 호흡을 해야지 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있어보세요. 그 자리에 5분만 호흡을 하면서 네. 그냥 있어보세요. 네. 생각이 올라와도 괜찮아요. 그냥 아 지금 이 생각이 올라왔구나 내가 생각을 뒤집어 써버리면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네. 하는 나라는 게 또 생겨요. 그러지 마시고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이것은 흘러간다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에 있어보세요. 그리고 생각이 많아지시면 생각이 많은 나랑 또 한번 있어보세요. 그걸 자꾸 거부하지 마시고 같이 계속 있어야 왜 자꾸 이러는지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휴대폰을 많이 손에 계속 쥐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명상을 하려고 해도 좀 방해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럼 뭐 다시 핸드폰을 보고 싶은 마음이 네. 들죠. 네. 좀 하다가 카톡 오면 카톡 한번 보고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대안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신가요? 혹시 나만의 비결이라든지 저는 폰을 끈다든지 뭐 아니요. 안 꺼요. 절 안 끄고요. 그림 그릴 때도 마찬가지 만다라 명상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앉아서 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확인할 게 생각나고 빨래할 게 생각나고 설거지할 게 생각나고 지금 내가 방 청소를 먼저 하는 게 우선 아닌가라는 생각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 생각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이 약간 이 지금 나는 그냥 여기에 있기로 결정을 했는데 또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게 또 저 안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 내가 지금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알아차리고 그냥 지금 내가 하기로 결정한 이 호흡을 바라보고 혹은 만다라를 그리거나 지금 이 순간에 딱 머무는 연습에 다시 돌아옵니다. 오히려 저는 그걸 기회라고 생각해요. 내가 핸드폰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는 건 내가 지금 여기로 돌아올 수 있는 걸 한 번 더 연습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내가 얘를 한번 끊어내 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또 나한테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거든요. 핸드폰을 잠깐 내려놓을 수 있는 연습.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거죠.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명상을 네. 하시고 결국은 삶에 대한 시각이 좀 바뀌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명상시티님에게 한 가지 여쭤봅니다. 사실 전 불교에 관심이 많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선 전적으로 자신을 버리고 주님에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데 이 점에서 불교와 차이가 있나요? 이 기독교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불교는 뭐냐면 믿는 게 아니라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내가 나도 부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다른 사람이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다른 사람은 나의 거울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 나 그런 걸 구분 지실 필요 없이 그냥 저 사람도 나의 또 다른 모습이구나. 나를 표현하고 있구나. 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맞아요. 자기 성격을 몰랐다가 어떤 조직 생활을 하면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네. 그걸 알게 돼요. 다른 사람이 떠오르면은 그냥 아 그냥 나와 구분짓지 마시고 그냥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 수업에서는 좀 그런 걸 파고들기는 하거든요. 떠올랐을 때 그가 상징하는 이미지는 무엇인지, 그는 왜 내가 이 순간에 그 이미지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뭔지. 대성님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비춰준다라면 과연 나는 여기서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되는지 그걸 계속 조금 숙고하죠. 계속 이렇게 숙고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 나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기 귀찮아. 그냥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충분히 아, 내가 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났을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죠. 결론을 내리지 말고. 예. 뭐 옳다 그르다 결론을 내리면요, 이게 계속 탐구를 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것도 하나의 명상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아, 왜 이런 생각이 떠오를까 하면서 호흡으로 돌아오시는 거죠. 그럼 마음이 좀 편해질 겁니다. 내가 이걸 찾으려고 하면 절대 찾아지지 않아요. 그냥 내가 좀 막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쉬면 그 답이 번뜩하고 올라올 거예요. 내면에서 지혜를 개발하는 명상에 대해서 많이 좀 알리고 싶다 그러셨는데요. 네. 지혜나 그런 쪽 말고 혹시 건강적인 부분이 또 관심이 많아요. 네, 저도 건강적인 몸이, 부분 관심 많아요. 몸이 좀 건강해지고 그런 효과가 좀 있었는지. 명상이요? 예. 네, 분명하게 있었어요. 건강적인 부분, 제가 호흡 여기에 저도 막 울화가 많아서 호흡이 절대 여기 밑으로 내려가지를 않았거든요. 항상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리고 위장장애라는 게 있었고 또 이제 배가 많이 아팠었는데 네. 명상을 하고 좀 고요의 힘을 좀 키워내면서 아무래도 많이 정말 좋아지기는 했어요. 위장적인 부분이나 어떤 이런 흉통 같은 경우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와, 흉통이요? 네, 여기가 되게 아팠거든요, 저는 항상. 아, 예. 항상 여기가 아팠어요. 화가 나면 여기를 좀 이렇게 좀 때리는, 아, 답답해서 이렇게 때리는 그게 있었는데 이 안에 맺혀있는 에너지가 저는 많았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렇죠. 네. 예. 흉통이란 게요,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네네네. 예. 저 되게 예민했거든요. 예. 그런 게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예. 저는 이렇게 효과를 본 게 뭐냐면 108배를 좀 효과를 봤습니다. 아 맞아요. 저도 108배. 많이 했어요. 108배요. 108배 할 때 뭐 물리적으로는 노폐물 배출이 진짜 잘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108배 하면서도 심적인 부분도 위안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좀 울었고 이렇게 몸을 낮추면서 되게 똑같은 일정한 행위를 계속하면서 왜 우리 불교에서는 업장이 터진다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울었고 많이 배출했고 또 허벅지 근력이나 이런 게 되게 좋아졌었어요. 네. 허리도 많이 좋아졌었고 네. 근데 이제 만다라 그리다가 무릎을 조금 다쳐가지고 108배를 지금 못하는 게 지금 너무 아쉬워요. 어떠셨어요? 아 저는요? 어디가 좋아하셨어요? 저는 108배를 지금 한 10만 배 넘게 했거든요. 오, 네. 뭐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해보니까는 꾸준히 할 때와 안 할 때가 차이가 나요. 확실히 이게 안 하니까는 허리가 좀 아픈 것 같더라고요. 안 하니까. 아, 네. 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108배 할 때는 내가 아 내가 허리가 아프다 이런 생각을 별로 못했는데 108배를 안 하니까 이게 허리가 무리가 쉽게 오는 것 같아요. 등도 네. 조금 약간 더 굳게 되잖아요. 네. 아무리 핸드폰을 하거나 그렇게. 네. 그래서 아 이게 108배의 힘이구나. 내가 허리 아픈 거를 별로 모르고 살았는데 게으름을 피우면 또 허리가 신호를 주더라고요. 또 그런 것도 있었고 이렇게 하면은 할 때는 또 모르는데 또 안 할 때 또 비교가 돼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몸 상태가 비교가 돼요. 그리고 좀 머리가 무겁거나 좀 머리에 뭔가 안개가 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108배를 하면은 이게 좀
수승화강이라 그러죠. 그게 내려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네네네. 또 앉을 때 또 뭔가 이런 끈기라는 것도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벤타벨을 하면. 네.